김철중 이름은 낳는다. 오늘의 주제는 고령화 시대의 최대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바로 주제는 노화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감속 노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네, 네, 노년 내과 하면 사실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77세에서 84세 정도가 되실 때 그때 이제 혼자 외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시면 대체적으로는 한 병이 5가지 정도 있으시고 약은 한 10가지 정도 드시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약도 하나 정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좀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고 좀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 같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년 내과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도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근육의 문제라든지 뭐. 근감소증 뭐 저희 전문 분야죠. 노쇠. 그다음에 치매인데 원인을 잘 못 찾고 막 꼬여 있는 분들. 주로는 뭐 여러 가지 약이 쌓이면서 인지기능 떨어진 분들. 이런 경우는 자신 있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숫자 나이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노인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노쇠 정도, 기능 상태와 복잡도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 거다. 절대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네. 아니, 반대로 그러면 나이는 좀 있으신데 굉장히 동안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좀 노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얼굴 나이랑 몸 나이가 비슷하게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저희는 걷는 모습 보면 일단 알 수가 있죠. 걸음걸이. 네, 신체 기능이 좋으시고 또 허리가 꿋꿋하시고 걷는 속도도 빠르시고 쥐는 힘도 좋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좋으시다. 이러면 실은 90대여도 노년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걸음걸이, 악력, 인지 기능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어떤 노쇠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늙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늙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노화는 크게 유전은 3, 생활 습관이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활동하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큰 폭으로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뭐 30%씩 노화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노화를 일으키는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화의 가속 페달 중에 뭐 가장 저희가 큰 폭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mTOR. 이거 mTOR는 쉽게 말하면 엄청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활성화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생성, 그다음 세포 분열 이런 것들을 촉진하게 되고, 그래서 뭐 암 발생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항암제 중에서도 mTOR를 억제하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IGF-1 시스템, 인슐린이죠. 결국에 당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노화를 가속시키는 결국에 식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속노화 식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이제 단순당과 정제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 콜라사이다에 들어있는 뭐 설탕, 그다음에 뭐 과자에 들어있는 또 설탕,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단순당. 커피. 네, 그렇죠. 그리고 정제곡물이라고 하면 빵떡, 국수, 감자, 고구마 이런 정제된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는 그걸로 제조된 음식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혈당을 매우 빨리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단순당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핫한 게 제로 음료들이잖아요. 제로 코크, 뭐 제로 사이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음료는 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건가요? 일단 대사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제로 음료에도 또 많이 들어가는 게 향미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산은 뼈 건강과 콩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좀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노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습관도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20, 30, 40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피하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많은 건 콩이죠. 두부 뭐 이런 거. 그렇죠, 두부. 그래서 제가 렌틸콩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1년에 200만 불을 자기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드는데 쏟아붓는 부자가 있어요. 네. 그분 식사가 보면 거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렌틸콩으로만 공급해요. 거의 샐러드하고 렌틸콩하고 올리브오일만 드세요. 근데
그 정도로 하면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를 적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단백질 섭취하더라도. 그러면은 mTOR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mTOR가 꺼지게 되는 거고, 또 콩은 굉장히 혈당을 느리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분비가 덜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저속노화 밥 이런 거 드시라고 하고, 콩 많이 넣어서 잡곡밥 만들어서 드시고, 젊은 분들은 채소 반찬 많이 드시고 나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백질 드셔도 계란이나 흰살 생선 뭐 이런 쪽으로 드시면 오히려 동물성에서 좀 거리가 먼, 그렇죠. 예, 식물성에 조금 더 그 타입이 가까운 그런 고기를 드시기 때문에 이제 mTOR의 활성을 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이 서양식 중에서는 마인드 식단이라고 해서 예, 지중해 식단에 플러스 대쉬라고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좀 조합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천이 편합니다. 밥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잡곡밥으로 드시면서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 식단이 재현이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면 완전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생 식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흰쌀밥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진짜? 진짜요? 쌀밥은 되게 좋은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근육을 생성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인슐린의 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거를 동화저항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몸속에 피속에 레고블록이 잔뜩 있어도 그거를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식민님도 떨어지는 데다가 충분히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도 못 만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금물이고, 소식도 별로 하시면 안 좋고 소식하시면 근육만 빠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뭐 흰쌀밥과 함께, 물론 약간 잡곡 섞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현미 이런 것들 뭐 1, 20% 섞는 건 당연히 문제 없지만 충분한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오히려 붉은 고기도 그때부터는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이게 대략 나이가 어느 정도를 기점으로? 73세. 73세 기점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됩니다. 60대 중반부터는 좀씩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일본 책들 보면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은 70, 80대의 뇌 기능에는 고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빼빼 마르세요. 미국 사람들이랑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70, 80대도 다 엄청,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연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비만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빼는 방향으로, 무조건 빼면 다 좋아져요. 근데 한국, 일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보면 대부분 정보가 그 미국에서 그냥 들여온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해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는 식습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한국인들은 걷기 많이 하시고 잡곡밥 위주로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30, 40대는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완전히 반대네요. 네, 그게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소화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육류랑 뭐 흰쌀밥 이런 거 먹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셔야 소화력도 유지가 되죠. 아, 오히려 반대로. 왜 노세가 되면은 아침 식욕이 떨어질까요? 오히려 막 더 배고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속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대략 그 노쇠가 생기는 시점은 25개 정도가 고장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의 시스템 특성이 일단은 달라지고, 그때부터 많이 나오는 몸 피 속에 떠도는 단백질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염증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입덧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GDF1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고장이 많이 났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식욕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약간 구역감, 배꼴이 작아진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드시면 먹고 싶은 거 없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먹고 싶은 게 있으시고 잘 드시는 건 건강하다는 그런. 그런데 이제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식욕이 좋고 할 때는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왜 블루존 생활 습관, 100을 먹고 싶으면 80만 먹어라. 그래야 mTOR도 억제되고 인슐린도 억제가 되는데, 대신에 식욕이 없어지면 그때는 또 억지로 더 먹어줘야 되고, 예, 막 영양 음료를 사다가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 네. 어? 이렇게 과잉이 될 때는 절제하고
모자랄 때는 좀 더 자기가 의욕적으로 좀 더 채우고 맞아요. 뭐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만 아니라 뭐 잠자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노화에 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 삶의 필수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잠, 스트레스 관리, 운동, 그다음에 영양,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정말 딱 하나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 잠을 못 자는 사람의 뇌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오히려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예. 잠자는 시간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몇 시에 자는 게 좋아요? 크로노타입이라고 해서 네. 자신의 결국에는 팔자에 맞게 주무시는 게 좋고 올빼미 형은 늦게 자는 게 맞고 종달새 형은 일찍 자는 게 맞습니다.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슬리퍼가 있고 숏 슬리퍼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또 유전자 팔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건 본인이 느꼈을 때 개운한 정도? 그렇죠. 커피 안 마시고 알람 없이 깨서 며칠 정도 반복해 본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몇 시간 자는지를 봐봐야 알아요. 물론 또 수면무비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낮에 되게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를 당연히 해야겠죠. 수면 부족이 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잠은 우리 몸의 신체 회복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인지 기능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코티솔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근육을 녹입니다. 오. 인슐린 저항성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살만 쪄요. 와. 그러면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 나오면 노화 시기가 빨리 가요. 노화세포 쌓이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럼 늙어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일종의 뭐 자산처럼 우리가 비유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자산은 사실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젊어서부터 내가 몸에 노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쌓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걸 저는 가속노화,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노화가 쌓이면 그 결과는 처음에는 만성질환,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그 질환이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노쇠죠. 노쇠와 치매, 여러 가지 노인 증후군,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와상, 침상 생활이 있습니다. 뭐 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화 관리에 실패해서 누워 있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약 간병비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월 500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그 20년은 10억 정도 들어가는 와. 거죠. 또 간병비가 굉장히 빨리 또 요새 오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 게다가 2040년대가 되면 간병 요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와상인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게 되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40년대에 우리나라 간병 인력 부족이 1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병비는 정말 천정부지로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생애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마지막 30년을 등산도 하시고 잘 걸어다니시고 이제 친구들과 맥주도 한잔 하시느냐 아니면은 그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 침상에서 보내게 되느냐의 차이를 실은 뭐 20, 30대부터 내가 나의 노화 궤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궤적이 마치 우리가 생애 주기가 처음에 부모 돈 축내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은퇴 후에 내가 모아놓은 자산과 사회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공적인 이전 소득을 누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자산의 또 운용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산 관리를 하듯이 이것들을 일찍부터 궤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아직 조금 젊어서 노화가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34살, 60살, 78살 이때 노화가 훅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뭔가 점프업하는 시기들이 좀 있나요? 사람이 35세가 되면 몇 가지가 변하는데 수정체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빨리 굳죠. 그리고 30대 초중반에 사람 몸의 호르몬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첫 15년 동안 원시시대에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30세까지는 열심히 애를 낳고 30세가 되면 이제 조부모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생식 기간이 15세부터 30세였던 겁니다. 옛날. 예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장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쉽사리 몸이 뿌는 물만 먹어도 기초대사량 떨어지니까 네, 살이 찌는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네. 친구들이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20대까지는 그 정말 원시시대 그 아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몸이기 때문에 뭐 밤을 새도 별 일이 없고 뭐 아무리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하는데 30대부터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동안 30대부터 50대까지 쌓은 내 몸의 고장들이 만성질환이 되는 결국에 노화의 결과로 만성질환들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세 정도가 되면 뭐 치매와 관련된 이제 노인 증후군이죠. 노쇠 치매 완전 노화의 결과로 이제 가는 거죠.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활동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쇠약이 오고 밖에 못 나가니까 우울감 심해지고 인지 기능 떨어지고 그 악순환 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시점이 이제 노년내과 오시는 시기죠. 제가 아까 77세, 84세 말씀드렸잖아요. 아, 지금 정교수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가 결국엔 사회적 그 활동에 또 변화를 줘서 그걸 악순환시키는 패턴을 가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노화 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화를 좀 늦추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한 방법을 딱 하나만 꼽자면 네. 아무래도 근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테크는 뭐죠? 재테크 같은 거죠. 근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한 충분한 현금이 필요하듯이 충분한 양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한 채로 100세를 맞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웨이트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근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보통 30대부터 1년에 한 1%씩 근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60대가 되면 가속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고 20, 30대에는 유산소 운동 7, 근력 운동 3, 60, 70대가 되면 유산소 운동 3, 근력 운동 7. 와.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네. 정말 뭐 운동 뭐 하세요? 어쩌면 대부분 다 걷기 운동한다고 그러시는데 반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60, 70대에 걷고 걷는 것만 가지고는 100세까지 걸으실 수는 없다. 예,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근력 운동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헬스장에 가서 데드리프트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코어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을 포함한 하루에 10분짜리 루틴만 꾸준히 1년만 하셔도 근력이 20% 난다는 보고가 있고요. 스쿼트도 굉장히 좋고 계단 오르기 좋고 플랭크, 런지 주로는 이제 코어에 도움되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고 여기다가 또 이제 100세까지 잘 걸으시고 등산도 하시려면 추가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35세 되면 그때부터 관절들이 굉장히 빠르게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한 40대부터는 스트레칭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중국 또는 뭐 일본 가보시면 네. 공원에서 할아버지들 태극권, 기공 많이 하세요. 탈취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해 보이지만 네. 균형 운동이거든요. 전신의 관절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네. 낙상 예방이 되고 치매 예방이 돼요. 와, 그래서 미국 스포츠 의학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성인은 어떻게 운동을 해라가 지침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 전신 밸런스 운동.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파워워킹, 오르막 워킹, 그러니까 숨이 차거나 땀이 날 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에 쳐주는데 그냥 땅바닥 천천히 걷는 거는 산책하는 건 아니다. 네, 주당 150분. 중강도 운동 기준. 중강도라는 거는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땀이 나고 숨이 조금 찬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칭은 그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지 그러니까 그 몇 번을 해라를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할수록 좋고 밸런스 운동도 하면 좋다. 특히 밸런스 운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 예방되기 때문에 더 좋다. 낙상 예방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운동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좀 어린 편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고. 정확하게 어떤 유산소 운동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스탠드. 합니다. 네, 그것도 좋아하고요. 그 계단 오르기라고 네, 이제 스텝퍼보다 좀 더 진짜 계단 같이 생겼어요. 네. 그거를 하면 확실히 코어가 좀 자극이 되거든요. 아 그거 얼마 몇 분이나 하세요? 정말 제일 많이 해본 거는 네. 사람 없을 때 70분까지 해봤는데
그거 사실 15분만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강도를 낮추시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몇 수로 하시는데? 근데 기계마다 다르긴 한데. 네, 맞아요. 10으로 하다가 많이 힘들면 9. 더 힘들면 8, 뭐 이렇게. 그러면 골프나 사실 등산 같은 경우도 운동이 될까요? 골프는 굉장히 저강도 신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걷기와 거의 비슷하고 등산은 코어 운동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등산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90대 환자분들 보다 보면 90대임에도 잘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실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운동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훌륭하다. 저는 요즘에 이제 강의 나가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늦어도 70대 초반까지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에 뭐 깨자마자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근육 자산이 이제 충분하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큰 병 치레, 암 수술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한 3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열흘 동안 누워서 계시면 근육이 30% 빠집니다. 아이고. 근육 자산이 없으면 한 번 병치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워커 아니면은 이제 휠체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회복시키려면 돈이 엄청 들고 엄청 어려운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꼭 질병이라든지 뭔가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네. 근육이라는 게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버팀목이네. 맞죠. 네. 이 힘이 되는데 만약에 근육이 없는 근감소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은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생기면은 단기간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돌아가실 가능성이 뭐 서너 배 이상 증가되고. 정상인 사람보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근감소는 골다공증과 같이 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그 뼈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낙상을 또 잘하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낙상을 하는데 뼈도 약하니까 부러져요. 그러니까 낙상하시면은 고관절 골절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와상생활하고 와상으로 가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근감수증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걷는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고 일단은 허벅지가 굉장히 얇아 보이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네. 그 돌려서 자기 종아리 둘레가 네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페트병을 못 여는 사람 악력이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호등 한 번에 못 가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1m, 초당 1m를 걷게 돼 있는데 네. 그 초당 1m 못 걸으면은 신체 노쇠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그때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아 노년내과에 가면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이때 3에서 6개월 안에 빨리 중재가 들어가야 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뼈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육도 확인해봐야 되고 원인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근데 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감소증은 사실은 숨겨진 치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치매가 있으면 밥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식욕 떨어지고 또 그게 원인이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식욕 떨어지는 안도라들이고 호르몬 문제 남성 갱년기라고도 하는데 예. 70, 80대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테스토스테론 레벨 엄청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근육량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뱅글뱅글 도는 이걸 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검사를 좀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 검사 그다음에 내과적인 검사가 둘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근육하면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단백질하고 엄청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체중이 그러니까 60kg라고 하면 하루에 48g 그러니까 0.8 곱하는 거죠. 네. 68이 48이니까 그 정도만 드시면 되는데 60세가 넘어가면 좀 상향을 해야 됩니다. 1.2에서 1.5를 곱해야 돼요. 60kg이면은 1.2면 72g. 젊은 시대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네.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씹기는 더 어려운데 예. 그럼 요새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충제가 나온 이유가 한국 분들 조사를 해보면 60대 이후에 1.2에서 1.5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으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없죠. 힘들죠. 주로 밥하고 김치 드시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하루에 20g 정도를 단백질 기준으로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유업 회사에서 단백질 제품들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대개 이제 60세 정도 되시고 골 감소증이 있거나 또는 예전에 그 근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또는 뭐 골프 스코어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이 좀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네요. 단백질 섭취량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거는 권장할 만한 사안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콩팥이 뭐 만성 콩팥병 4기다.
또는 오기인데 투석 직전이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위험한, 필요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간암이 있으시거나 간경변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고단백 섭취가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괜찮습니다. 의사 진료를 받고 한번 먹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면 어느 시기에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좋아요?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 네, 운동 전후에 드시면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무 때나 먹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날이라고 하면 운동 전이나 후에 좀 가까이 드시는 게 좋고 그렇죠. 또 단백질을 보통은 저녁에 우리가 단백질 반찬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는 또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쇠가 오는 시기가 되면 아침 먹기 싫어집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고 그리고 특히 아침에 단백질 드시기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죽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부드러운 많아요. 거 드시고 싶어서 연구가 많이 이것도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균등 분배를 하는 쪽이 낫다. 그러니까 저녁에만 고기 드시지 말고 아침에 저는 뭐 계란 두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꼭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계란 두 개 단백질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지금 근태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근태크를 제일 해치는 건 뭐예요? 연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제 20, 30대에는 술 아닐까요? 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멋있는 삶은 80대에도 술과 고기를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80대에 포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수하거든요. 어려서 건강관리 잘해놔야지 30, 40대에는 결주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먹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 과정을 즐기려면 이제 20, 40대에 너무 예, 과잉의 음주를 하시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어서 너무 방탕하게 살면 노쇠가 빨리 온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미 다 알았던 겁니다. 네. 노쇠를 늦추려면 젊어서는 절주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60, 70대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잘못된 의학 지식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던 것 같고 소식,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걷기,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건강식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채소를 갈아서 막 삼시세끼 드신다거나 근데 그거는 비만한 30대가 하면 비만이 치료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시면 근손실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제일 일단은 문제고 또 하나가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당뇨 치료할 때도 당뇨를 우리가 근육과 지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약을 쓸 수도 있고 더 빼는 방향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당화혈색소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는 또 환자분들이 아, 무조건 체중을 빼는 방향으로 해달라. 또 그렇게 해서 뭐 고지혈증도 낫고 고혈압도 낫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개는 지방이 안 빠지고 고연배에서는 60대 이상에는 근육만 빠져요. 정말 뭐 BMI 27, 그러니까 꽤 비만한 분 이상이 아니면 그거 살 빼려고 하다가 괜히 초과삼관 다 태우고 근육만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65세 넘어가시면 살 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래. 많은 분들이 좀 반대로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왜 과체중의 파라독스라고 약간 과체중인 사람이 더 오래 살 고령으로 갈수록 더 그게 유리해집니다. 이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도 저속 노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일대 백하 레비 교수가 200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실제로 노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7.5년 일찍 사망합니다. 그 생각만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다 요인을 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고 그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병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 질투, 땅을 내가 그때 못 사서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블루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수마을이죠. 네. 장수마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항상 보면 과잉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결핍도 없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고기를 또 잔뜩 구워 먹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은 굉장히 조화롭고 중용이 있는 삶을 사는데 이분들이 특징이 65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개념에는 65가 우리가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워낙에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왜 노년층에서 일을 하면 빈곤 때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개념 그 어떤 팽배한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80대에도 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좋은 분들 보면 대부분 65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내가 평생 동안 액티브하게 사는 거죠. 그냥 항상 뭐 젊으나 나이가 드나 즐겁게 살고 또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또 허용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네, 건강한 정신이 또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중용의 철학, 네. 균형감, 그다음에 긍정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다 뭐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이제 여기 정 교수님 얘기한 의학적 지식까지 쌓여서 아주 천천히 건강하게 네. 늙어가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노화에 대해서 또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를 어떤 기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책들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자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뭐 건강 습관 노화 이쪽 책 보면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기 생활에 이렇게 다, 다 네.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낙천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살아가면 저속노화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그 아, 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노화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천천히 건강하게 잘 늙어갈 수 있는지 얘기를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